쿠데타 세력들은 10월 26일 날 많이 죽나 봅니다. 그렇죠. 노태우가 26일, 11일에 죽었습니다. 일단 노태우가 20년 동안 투병 생활 끝에 죽었는데, 12.12 군사 쿠데타, 5.18 유혈 진압에 결국은 전두환과 함께 법정 17년형을 받고 추징금 2628억 원. 물론 추징금은 다 반납을 했죠. 그리고 전두환과는 행보는 분명히 다릅니다. 자식들이 대신 사과를 하고, 노태우 씨가 유언을 유족이 공개를 했는데, 제 과오에 깊은 용서를 바란다. 전두환이는 제가 보면 아주 사악하고 못된 놈이라고 치면, 노태우는 그나마 그냥 사람이 봤을 때 인성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군인으로서 잘못된 선택을 했던 건 분명합니다. 결국 노태우나 전두환이나 역사의 죄인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여기저기서 홍준표, 윤석열, 원희룡, 뭐 유승민, 북방정책과 범죄와의 전쟁은 쾌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습니다. 노태우의 어떤 사망, 국가장으로 치를 것이냐? 제가 좀 뒤져봤습니다. 국가장은 전현직 대통령이나 국가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사망했을 때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 국무회의에 심의를 마친 후 대통령이 국가장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손에 달린 것이죠. 국가장의 기간은 5일 이내고요. 국가장은 2015년 김영삼 대통령뿐이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도 국민장이었습니다. 현재 전직 대통령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예우를 받는 대상은 아닙니다. 5.18 민주화운동의 무력 진압, 학살, 불법 비자금 조성 등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국가의 전직 대통령으로 예우를 받지 못하지만 국가장 결격 사유에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 측의 현재의 설명입니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의 국정감사에 출석해서 국가장 장례를 치르는 것이 가능은 하다. 유영민 실장은 국가장 시행을 제한할 수 있는 사유로 전직 대통령의 예우 박탈은 명시가 돼 있지 않대요. 명시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치를 수는 있지만 이거는 논의를 할 문제이고. 국립묘지는 안치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에서는 제외된다고 합니다. 현충원 안장 여부는 내란죄 등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특별사면 조치로 석방되긴 했지만 결격 사유 해소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노태우 그 일가들도 보니까 그 통일동산 있죠? 파주 그쪽에 자기네들이 아마 묻으려고 하는 뭐 생각이 있대요. 그래서 보니까 장례는 검소하게 치르길 바랬고요. 노태우가 재임 시절에 조성한 통일동산이 있는 파주에 모시는 걸로 협의 중이라고 합니다. 현재. 뭐, 이 정도 얘기하면 될것 같고, 어쨌든 역사적 죄인은 맞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노태우가 범죄와의 전쟁을 홍준표나 유승민, 윤석열, 원희룡 이 사람의 공적을 치해야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드릴게요. 이 배경을 보셔야 돼요. 그 당시에 어떤 배경이 있었냐면요. 정치 깡패를 양산했던 게 전두환이죠. 전두환 군부 세력들이에요. 전두환과 노태우 이 군부치리 세력들은 특히 전두환 정권에서는 정치 깡패를 양산을 했습니다. 안기부에서. 안기부에서 실제 정치 깡패의 후원자가 그 당시에 안기부였어요. 그래서 전두환 노태우는 조폭 정책은 삼청교육대가 아니라 호청년이 핵심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호국청년단이라는 게 탄생을 합니다. 그게 사실 조폭들이 만든 정치 깡패 조직이었어요. 1983년 전두환이가 정권을 1980년부터 잡고 1983년도에 많이 조폭들을 검거를 합니다. 전두환이가 처음에.
막 삼청 교육대 때려 집어넣고 그랬는데 1986년에 그 사람 그러니까 83년 이후에 여기저기서 이제 출소하기 시작해요. 80년 때부터 뭐 삼청 교육대 여기저기서 만들어 갖고 사회 정화 활동한다면서 막 제반 어떤 사람들이 83년부터 막 출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986년에는 그 당시 안기부를 중심으로 이 조폭 관리에 들어가요. 들어가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용팔이 사건 기억나시죠? 1987년에 있었던 통일민주당 전당대회. 그때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이 힘을 합쳐갖고 통일민주당을 창당할 때 김용남, 그 당시에 용팔이가 안기부의 지시를 받고 사실상 정치 깡패들이 창당을 방해했던 사건이 있는 거예요. 이게 김용남이가 나중에 인터뷰에서 안기부가 시켰다라는 얘기도 합니다. 그때 용팔이 사건의 배후로 알려진 사람이 이승 안기부 전 직원이었고, 그 1986년 전두환 정권 때는 대놓고 안기부가 조폭을 후원하면서 한강에서 어떤 거를 하냐, 새마을 축구대회를 열어서 위세를 나타내기로 하면서 조폭들의 축구대회에 그 당시에 여당 정치인들이 참석해서 민정당 정치인들이 축사를 하고 공공연하게 조폭들과 정치의 결탁이 있던 정부예요. 전두환 정권이 3대 조폭인 오비파가 상대 양은이파의 간부를 습격해서 그 유명한 아클레스 사건뿐만 아니라 전국 조폭은 결국 1987년 호청년 호국 청년 연합회를 결성하여 이 조폭들은 당시 야당 집회, 왜냐면 88년에 대선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안기부가 조직적으로 88년도 대선에 개입을 하면서 엄청난 그 정치 깡패를 양산했던 게 전두환과 그 당시에 노태우였어요. 근데 그럼 여러분들 노태우가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영화 아시죠? 그 영화를 보시면 언제 이 정치 깡패 그러니까 범죄와의 전쟁을 선언을 하냐면 1990년 10월 13일. 1990년 10월 13일입니다. 그러니까 10.13 특별선언이라 그러면서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를 합니다. 이유가 뭐냐? 사람들은 이때 엄청난 호응이 좋았어요. 노태우가 잘하고 있다 그러면서 막 범죄와의 전쟁 정말 거의 국민들의 지지가 92%였어요. 92%.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 노태우가 10월 13일날 급하게 범죄와의 전쟁을 발표하기 전에 어떤 게 있었냐면요. 그 당시에 안기부가 1990년 10월 4일날 민간인을 사찰하다가, 국군보안사령부, 지금으로 치면 기무사가 민간인 1311명, 즉 정치인, 무슨 어떤 뭐 연예인 무슨 그런 사람들을 A부터 D등급으로 해갖고 그 당시에 사찰 1311명을 하다가 그 당시에 기무사 지금으로 치면 기무사에 있던 2등병이 이 파일을 디스크를 들고 나와요. 디스크를 들고 나왔고 이 폭로를 합니다. 그게 언제냐? 1990년에 민간인 사찰을 폭로하는 사건이 10월 4일날 발생을 해요. 이제 이해가 좀 오죠? 감이 오시죠? 전두환 정권이 뭐 보통 사람이고 뭐 민간 뭐막 하는데 갑자기 여태까지 우리 반대 진영에 있던 정치인들이나 야당의 어떤 시민단체를 1311명을 사찰했다는 게 터집니다. 근데 이걸 왜이 사건을 왜 범죄의 전쟁이 터지냐? 이때 여기저기서 군부 독재가 종식되고 사실상 노태우는 그래도 선거에 뽑힌 대통령이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분노하면서 다시 시위를 하기 시작해요. 다시 여기 대학가에서 여러분들 90년대 초반에 다시 시위가 일어나고 민간인 사찰 이거에 대해서 반정부 인사 목록이 이르면서 시민사회 단체가 들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군사 정권에도 탄압을 느꼈던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면서 시위가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부랴부랴 또다시 그 광주에 트라우마가 있던 이 노태우가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를 하면서 갑자기 이게 여러분들 보면 범죄와의 전쟁이지만 여기저기서 엄청난 인권 침해가 일어났고
학원, 그리고 시민단체들까지 폭력조직같이 하면서 다 잡아들인 거예요. 시위도 못하게 하고, 여기저기서, 전두환 때는 삼청교육대로 한 거고, 얘네가 여러분들 걸린 게 뭐냐?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그 문건이 바로 문건 5 이름이 뭐냐면 청명 계획이 걸린 거예요. 여기서 민간인 1,311명의 신상을 보관하고 그다음 기무사에서 반정부 목록을 만들어서 청명 대상에 올린 뒤 감시하다가 비상 계엄이 선포되는 D-Day의 전원을 검거한다는 청명 계획이 있던 거예요. 청명 계획. 청명개혁이라고 해갖고 반정부 인사를 했고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바로 다 잡아들이려다가 이게 밖으로 새면서 민주 진영에서는 들불처럼 번지면서 노태우 물러나라라고 여기저기서 시위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노태우가 부랴부랴 범죄와 폭력 조직을 전쟁을 선포하면서 불순분자 색출 이러면서 새 질서 새 생활 운동하면서 엄청난 사건으로 덮으면서 청명 계획이라는 게 그래서 노태우가 10월 4일날 윤석양 이병이 청명 계획을 폭로한 지 9일 만에 노태우 정권은 범죄의 전쟁을 선포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노태우가 무슨 깡패들을 소탕하기 위해서인 게 아니라 결국은 자기가 정국이 불안하니까 그 정국에 따른 사회적 반격을 발라 어, 그 뭐죠? 이슈를 덮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고 사회가 혼란스럽고 전국이 불안해지니까 여기저기서 또 들고 일어나고 학생들과 시민단체가 일어날 그 기미가 있으니까 범죄의 전쟁을 선포를 했고 사회 각층에서 비판의 여론도 많았고요. 그 당시에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가 많이 됐고요. 억울한 피해자가 많이 양산됐고 그러면서 이제 여기저기서 청명계획 때문에 10월 14일 날 범죄의 전쟁을 선포했는데 그 다음 해까지 이제 대학가에서는 데모를 했어요. 그때 여러분들 알다시피 1991년 4월 26일 명지대학교 1학년이었던 강경대 학생이 경찰 백골단에게 쇠파이프로 맞아갖고 죽어요. 그래서 이 강경대 학생의 사망에 항의하면서 분신했던 김기실 씨의 유서, 그 당시에 전민연이었죠. 이 유서가 조작됐다라고 그거를 강기훈 씨가 조작했다고 하면서 유서 대필 사건으로 둔갑시켰던 게 곽상도고요. 그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 당시에 1990년에 이런 사건들 범죄의 전쟁 이후에 사회적으로 소탕을 한다고 하면서 그래서 대학가들에서는 청명계획 진상규명 요구하고 민간인 사찰 비판하면서 여기저기서 대통령 물러나라고 얘기했고 대학가에서 91년도에 그 강경대 열사가 백골단한테 쇠파이프로 맞아갖고 사망하는 사건에 여기저기서 대학가에서 그 당시에 분신 자살이 많았어요. 분신 자살이 일어났을 때 전민연 소속의 김기실 씨가 그 당시에 분신 자살을 했는데 그 당시에 분신 자살하면서 유서 두 장을 남겼는데 그 유서가 조작됐다라고 하면서 강기훈 씨를 갑자기 소환해갖고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으로 만들었던 게 곽상도고요. 그렇게 이어지는 거니까 범죄와의 전쟁은 정권의 본인들의 치부를 막 가리기 위해서 그 당시에 국민 여론들을 이용한 사건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